네, 안녕하십니까. 아사모 부매니저 디비지마라입니다. 네, 이번에 홍콩에서 디지털 디바이스 스토어 조쿠마를 통해서 제가 7 플러스 제트 블랙과 이거는 그냥 블랙이죠. 네, 7 모델을 공수하였습니다. 네, 그럼 어느 것부터 열어볼까요? 제트 블랙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트 블랙 나왔습니다. 네. 와, 유광입니다. 그냥 유리 같습니다. 유리. 전면도. 네,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블랙이다 보니까 애플 마크가 하얗게가 켜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띠가 거의 안 보입니다. 띠가 거의 진짜 일체형 같습니다. 진짜 빠딱빠딱하네요. 진짜. 듀얼 카메라. 오, 간지 납니다. 올론 부분까지 거의 유리로, 거의 유리처럼 올라와 있어요. 네. 봉쥬르?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 하여튼간, 이렇게 있고, 에어팟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어폰이에요. 선이 달려있어요. 뒤에는 이어폰. 3.5파 연결할 수 있는 잭도가 있고요. 충전선이 있고요. 어댑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50장 모으면 아이폰 한대 줘요. 각종 설명서. 네. 유심펜은 핀도 있고 뭐 이런 종이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블랙. 네, 매트 블랙입니다. 매트 블랙이라서 그런지 그냥 블랙이고 두개 같이 비교해 줍니다. 강발이 틀려, 강발이. 네, 요거는 카메라 하나짜리예요. 요것도 전원은 네, 같은 블랙 모델이라서 애플 로고가 하얗게 뜨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리뷰는 여기까지 개봉기 마무리하고요. 자세한 리뷰는 사진으로 카페에 공지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